26번 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요. 뭘 시작하냐면,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요. 뭘 수집하고 분석합니까? 예, 정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시작한다면, 뭐 하지 않고 뭐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clarifying. 분명히 하지 않고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이라고 나옵니다. clarifying의 목적은요, 당신이 대답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을 처음에 분명히 하지 않고 데이터들을collect하고 analyzing 하는 것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아마 뭐할 거냐면, 당신 스스로에게 더 많은 손해를 줄 거예요. 피해를 줄 겁니다. 좋은 점보다 더 많은 손해와 피해를 줄 겁니다. 라고 하죠. She will end up drowning in a flood of information. 당신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drowning 할 거예요. 물에 빠지게 될 겁니다. 허덕일 겁니다. 어디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덕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깨닫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건데, 대기야를 깨닫게 될 거죠. 그 리서치 중에 대부분이 was waste of time. 예. 시간 낭비였다고 깨닫게 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without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without은 with의 반대말이죠. with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치사로서 뭐뭐 하지 않고, 아니면 뭐뭐 없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적절합니다. clarify는 이따 뒤에 설명을 할 건데요. 뭐 분명히 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명사 다음에 question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하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이에 목적격 관대가 생략됐다. 목적격 관대가 생략됐고, 여기에서 목적격 관대 적절한 거는 뭐 which나 that이 되겠습니다. 선행사가 question이라는 사물이기 때문에. 자, do 하고 여러분 목적어 나오고 함이라고 하면요. A에게 피해를 주다. do 하고 목적어 나오고 good이라고 하면 A에게 이익을 주다입니다. 자, end up ing라는 것은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research 다음에 research 앞에 있는 주어가 여러분 most라는 우리 무슨 주어였습니까? 예, 부분 표시 주어였죠. 부분 표시 어구가 주어로 나온다면 그 동사의 수는 of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일치시킨다라고 했습니다. of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일치시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the research라는 것이 여러분 단수 명사이므로 동사가 단수 동사가 옮겨 된 거죠. CLT까지 같이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당신은 뭐 해야 되냐면, develop a problem solving design plan. 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뭐 하기 전에요? collecting information 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수집하는 걸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세우는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거죠. 자, 그 design plan에서는, 당신은 명백히 해요. 명백하게 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그 당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슈들을 명백히 하게 되죠. 또, 당신이 말하는 당신의 가설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거합니다. 나열합니다. 자, 요구되는 것을 나열하죠. 그 those hypotheses 이 가설들을 증명하는데 요구되는 것을 나열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to 부정사 to avoid this problem은 우리 수업 시간 했듯이 부사적 용법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서 앞에 나오는 구조와 비슷하죠? 앞에 나오는 문장에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었으니까 그거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clarify가 첫 번째 동사, state가 두 번째 동사,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통해서 list라는 세 번째 동사가 병렬 구조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hypothesis는 가설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복수형은 여기 있는 i를 e로만 바꾸면 됩니다. e로만. 그래서 hypotheses라고 z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list 다음에 여러분 what is required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그냥 what이라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이라는 관계대명사, 즉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을 나열 뭐 한다라는 말이죠. 자, 이러한 계획을 develop하는 거, 만드는 건요, 뭐 개발하는 건요. 자, 뭐 하기 전입니까? 예, researching. Before you start researching, 당신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조사나 뭐 자료조사,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계획을 만드는 것은 will greatly increase, 자, 굉장히 매우 증가시킬 겁니다. increase 여러분, 증가하다, 뭐 증가시키다라는 말이죠. 뭘 증가시킵니까? 당신의 문제 해결 생산성을 증가시킬 겁니다. 라고 합니다.
자, 주어라는 놈을 보니까 동명사 주어가 나왔습니다. 동명사 주어가 나와서 동명사 주어가 나온다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단수 취급하라고 했죠. 단수 취급해서 동사가 뭐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문장의 동사를 보아하니 will이라는 조동사 나왔으므로 이게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일지라는 것은 여기서 뭐 고려를 안 해도 되는 대상이죠. 그리고 productivity라는 그 명사는 productivity라는 명사는 이 생산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게다가 putting your plan down on paper. 자, 종이 위에 당신의 계획을 적는 것은요. will not only clarify your thoughts. 당신의 생각만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자, 당신의 그 계획을 종이에 적는 것은 당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not only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뒤에 but also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also가 뒤에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문장이 이렇게 여기서처럼 끊어져도 됩니다. 자,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죠. 뭘 하냐면 또뭘 합니까? 당신이 그룹에서 일을 한다면요. 일을 하고 있다면 이 계획이라는 게 도울 것입니다. 당신의 팀이 포커스 하는 걸요, 도울 것입니다. 포커스 하는 걸 도울 것입니다. 뭘 포커스 합니까? 뭘 집중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에, 해야 하는 것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합니다. 뭘 제공하냐면, 시작점을 제공하죠. 뭘 위한 시작점이에요? 당신 그룹에, 당신 팀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을 위해 시작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했죠. 자, 여기 윗문장 보시면요. put 명사 down 하면요. put 명사 down 하면, 뭐뭐를 받아 적다예요. 그래서 보통 뒤에 on, 뭐, paper, on a note,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명사를 적다라는 뜻이 되죠. 적다. 그 다음에 여기 help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help라는 동사는요, 우리 말했듯이 앞에서 설명했듯이요. 목적어 나오고 to 부정사라는 것을 목적보호로 취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to 부정사의 to가 생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있는 거죠. 한 문장에 동사가 두개 나와서는 즉, 접속사 없이 한 문장의 동사가 두개 나와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help라는 동사는 특이하게 목적보어를 예, 동사 원형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놈입니다. 또 여기선 여러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한번 설명을 했었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고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가 explain인데요. 동사가 will help예요. will help. 이게 첫 번째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 여러분 will provide인데 앞에 will이 반복됐으므로 will을 생략을 한 거죠.